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세밀히 우리의 앞길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한 성도들의 손길을 일일이 붙잡으시며 드리고 싶었으나 손이 비어 함께하지 못한 연약하고 가난한 손길들을 같은 자비로 같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온 땅에 주님의 마음처럼만 쓰여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땅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며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긍휼을 잃지 않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온 가란 심정으로 앉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봄이 오긴 왔는데 아직 좀 쌀쌀하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봄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할까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무의미한 것처럼 바람에 풀잎처럼 그렇게 돌아다녔을 때에도 세월은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준비하시고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40년 만에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그러시죠. 네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너 말 못한다 그랬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간 참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 같고 잊혀진 세월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모세를 역사를 인생을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찬양과 가사가 너무 적실한 고백을 담았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모르죠. 몰라서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공고히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18장 12절서부터 보겠는데요. 오늘 내용이 1부, 2부, 3부, 4부 때도 그랬지만 참 만만치 않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혹자는 뭐 매주 어렵던데 뭘. 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설교를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 쉽게 듣는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큼이나 풍성해서 늘 그 깊이의 끝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설교를 매주 하지만 참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끝은 어딜까? 그게 늘 제게 좌절을 가져오고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12절을 좀 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시간이 나오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때가 언젠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누가? 바울이.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요 양자의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엎쳐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의 공식대로라면 1년 6개월을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면서 교회도 설립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8개월에서 9개월 넘어가던 즈음에 이제 권해온 성경이 없지만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개월에서 9개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총 머문 기간 중에 한 중간 지점쯤 되네요. 중간 지점쯤에 총독이 교체가 돼요. 그때 부임해서 온 새로운 총독 이름이 갈리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그랬어요. 아가야라는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 하면, 자, 고린도가 우리나라의 그 인천시 같은 항구 도시라면 그 인천시를 감싸안고 있는 행정도가 무슨 도입니까? 경기도죠. 이 쉬운 대답을 1, 2, 3, 4부 때는 못하더라고요. 네. 경기도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경기도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이제 총독이 교체가 돼서 새로 파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물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길래 여기 이름까지 밝히면서 소개를 했을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갈리오라는 집안 배경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옛날 얘기 듣는 식으로 앉아서 그냥 들으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받아 적지도 마시고. 원래 이 사람 이름이 갈리오가 아닙니다. 이제 본명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길어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이게 갈리오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15장가 6장가 이름을 가진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박하늘 해달별 햇빛보다 더 거울이, 이게 이름이에요. 실제 이름이에요. 맞나요? 예, 맞았어요. 제가 외워서 왔거든요. 맞았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는 이름들이 그렇게 세 문장씩 되도록까지 전부 길었습니다. 근데 원래 갈리오가 아니고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에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가들마다 그게 형이다 동생이다 분분해요. 그래서 그냥 형제라고 명명합시다. 형제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세네카. 들어보셨죠? 나중에 로마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집안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아버지의 굉장한 그 바짓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두 형제를 낳고 형제를 데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잘 키워보겠다고 로마로 가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갈리오라는 사람의 집안에 입양을 시킵니다. 그것은 먹고 살 길이 답답해서 입양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번뜩하게 살아도 자기 자식이 조금 더 좋은 인물로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위관리직으로 입양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나오는 갈리오가 누구의 집에 입양이 되냐 하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요 수사학자입니다. 그다지 가장 촉망받던 학문의 세계가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라는 수사학의 대가집에 입양이 되면서 이름이 갈리오로 바뀐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 학문적 배경과 여러 가지 좋은 풍토 밑에서 잘 자랐어요. 그 사이에 이들 아버지인
갈리오의 친아버지는 로마 원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 정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친아버지도 로마 정부의 원로원이 돼 있고 또 자기가 실질적으로 성장한 양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석학인 철학자요 갈리오 대수사학자입니다. 게다가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세네카는 로마 황제의 철학 스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어떤 섭리의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한창 전하고 있을 때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를 품고 있던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지방 정부든지 리더십이 바뀌면 민원이 봇물 터지듯 터지게 돼 있어요. 또 새로 부임한 입장에서는 민심을 사기 위해서 웬만한 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오자마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소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교체기의 틈을 타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교인들은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도시에 동족인데 유대 바리새인 중에 그 정통 학자 하나가 들어오더니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자, 우리도 성경을 믿고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저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치욕스러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저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총독 교체기에 이 사도 바울을 걸어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 로마 행정당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로마 정부가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집어먹다 보니까 집어먹는 나라마다 자기 종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문제 아닌 한은 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 정부의 보호아래 합법적인 종교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의 문제이지만 로마 재판국에다가 시비를 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좀 보십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앞을 보세요. 지금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재판권을 접수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막 고소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로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교법에 위배되는 게 없어요.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건 상관없이.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회를 무질서하게 했냐, 그가 전한 내용이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다면 내가 이 재판 건수를 접수하지.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 갈리오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15절. 만일 문제가, 너희들이 고발하는 그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 간단한 문구 하나가 향후 역사에,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놀랍게도 갈리오라는 총독의 입에서 재판을 하는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이 재판을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죄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재판할 건수가 안 된다. 그리고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각된 내용은 무죄로 판례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모든 재판관들이 어떤 시비를 놓고 그것을 판가름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육법전서 다음에 판례집입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희한한 재판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서울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냐. 그래서 헌법을 막 뒤져봤더니 그때서야 온 국민들이 알았어요. 헌법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판례집이 있나 하고 뒤져봤더니 헌법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도 처음 들었던 법 하나를 얘기했어요. 관습법이라는 법을 언론에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헌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600년간을 온 이 땅에 태어나 자라고 생활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인식과 인지를 가지고 살아온 관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시시비비가 일어나면 법관들이 제일 먼저 참고하는 게 판례집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언제 어떻게 판례를 했는가, 어떤 맥락에서 판례를 했는가, 이 판례집을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이 건수를 접수해서 남긴 기각사건과 그 결과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과 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무죄 판례를 남긴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남겼느냐? 여기 세 단어를 설명했어요.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구분이 딱히 나타나기가 쉽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은 이 언어와 명칭과 법이라는 말을 언어, 로고스, 명칭, 오노마, 법,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개념은 일개 행정관이 재판석상에서 표현하거나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어느 재판 자리에서도 어느 재판관도 어느 행정가도 이 단어나 이 개념을 말할 수가 없는 내용과 개념을 말한 겁니다. 갈리오만이 가능했어요. 갈리오는 어떻게 이 명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배경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일찍이 입양이 되어서 대철학자와 수사학자의 집안에서 양육이 되었어요. 친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게다가 그 형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세네카, 황제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갈리오가 표현한 채용한 이 언어와 명칭과 법이라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나올 수 있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이런 심오한 철학에 관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갈리오는 꿈을 가지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탄탄한 배경과 그 성장 과정을 그런 스펙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뜬금없는 건수 하나를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비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결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사회를 무질서한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건 너희들끼리 법률에 관한 문제라면 이건 내가 재판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아무나 일개 행정가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 누구를 썼는가 하면 갈리오라는 인물과 그의 일생을 준비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걸까요? 이 판례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바울이 알았을까요? 갈리오가 알았을까요? 자,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5장 우리 6절서부터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천천히 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비슷한 고발을 당했을 때입니다. 가이사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도시죠. 6절 거기에 총독은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똑같이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재판 자리가 이 가이사라에서 똑같이 재현이 된 겁니다. 이때 8절을 잘 보세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시작.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십만 받으랬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라는 것은 로마 정부 밑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은 가이사의 재판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정권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앞을 잠깐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내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와 똑같은 일로 고소 고발을 당했었고 그때도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비슷한 사건은 기각이 되었고 기각된 그 판례가 고린도 총독 관할 아래 증거로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바울이 끄집어낸 카드가 뭐냐면 과거에도 똑같은 경우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지만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건 자체가 기각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1절 잘 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누구에게 상소를 해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로마의 황제 앞에 상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리오에게 받았던 무죄
판례가 놀랍게도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향하는 그 로마로 가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여기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무죄 판례를 근거로 누구든지 이 문제가 어떻게 같은 로마 정부 재판국에서 판결을 다르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전에도 똑같은 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이 건을 누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말은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로마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평생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 사도 바울의 소원이 어디로 가는 거였습니까?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 상소를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그렇게 덤덤히 읽을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지금 베스도가 뭘 허락했어요? 상소를 허락했어요. 그 상소를 허락한 근거와 이유가 뭘까요? 그는 지금 접수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과거에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같은 사건으로 고발을 하니까 바울은 이유 있습니다. 나 이거 상소하겠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로마까지 가려면 수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수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좀 모양새는 주 예수의 몸으로 가게 되지만 다 국비로 배태워서 어메이징한 거예요. 이건 지금 경비 다 나라에서 대가지고 로마에다가 안전하게 갖다 놓습니다. 28장 넘어가 보세요.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할렐루야. 드디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에도 그리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주 경호원까지 붙여가지고, 응? 누구도 바울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의 한복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갈리오,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대학자의 집안에 양아들로 들어가서 당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철학과 수사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갈리오라는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그의 이름도 갈리오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때에 사도 바울이 한창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갈리오가 이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저마다 사람들은 꿈을 찾아서 인생을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사는 것 같지만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것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공중에 무심히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구어뜨림이 없습니다. 무심히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 하나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내 인생을 언저리로 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절대 무심히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리오가 진리에 목이 말랐거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오늘 보세요. 18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18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다 같이 시작. 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긴 누가 엉뚱하게 대신 두들겨 맞냐 하면 소수데네라는 사람이 두들겨 맞아요. 이 사람이 회당장인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고 기각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꿎은 회당장을 붙잡아다가 린치를 가합니다. 근데 그때 갈리오가 관여했나요? 관여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소수대내는 누가 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소수데네가 뭐가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깊은 사역의 동역자가 돼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소수데네는 고린도 교회 4대 감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1대가 바울, 2대가 실라, 3대가 아굴라, 4대가 소스데네. 이렇게 감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을 때에도 갈리오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설득도 할 수 없고 해석도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했죠.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어렵죠? 어렵죠?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슬픔을 내게 주실 땐, 이 좌절을 내게 겪게 하실 땐, 이 절망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땐 이유가 있겠지. 누구의 주권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면에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그 주권을 인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정치인들이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고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남북의 통일을 대박의 논리로 이해를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손익계산서를 주판을 놓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인생사에 직장의 일터까지 우리는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내 앞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뚝뚝 끊어진 퍼즐처럼 이게 뭘까? 이건 모양도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야? 먼 훗날 하나님의 섭리를 한눈에 열어 보여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 불법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당할 때는 바울이 그거 알았겠어요? 이 불법한 재판이 나중에 복음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빌미가 되고 근거가 될 줄은 갈리오가 알았겠어요? 바울이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열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제일 농축되어 나오는 정확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개념이에요. 감사하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원인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우주 공간에 나 하나가 있었을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을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린 그렇게 그분의 주권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먹구름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 던져질지라도 그 역사의 주권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앞에 흥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음 경륜과 다음 섭리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신체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 일을 직면하고 겪을 때에는 전체 그림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참 답답하죠. 먹구름 속에 이게 뭘까 싶은 심정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체자가 되시고 주권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오늘도 이 역사의 한복판에 인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또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다. 감사는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옛자리를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3월 30일 날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